하시니까 남의 집 앞마당에서 주일날 이렇게 차근차근 차고 음향 틀어놓고 이게 지금 좀 층간 소음, 소음 증가, 소음 증가, 중량 고청은 나와보지도 않고. 관리소는 금요일날 퇴근했죠. 관리소도 나와보지도 않고 구청도 나와보지도 않고 복지관도 지네들은 쏙 빠지고 경찰은 뭐 순찰 돌지도 않고 경비도 나와보지도 않고 하니까는 근데 이거는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쉽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제가 번복하는 겁니다. 나와보지도 않고 코 앞에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? 코 앞에. 네? 남의 집 마당 앞마당 그거 코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? 그러면 만약에 그럼 일단 순자들이 돈을 벌죠. 굉장히 양호합니다.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예, 절증 들어가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막 그냥 건전한 스포츠 운동회가 아니고 막 그냥 발광들을 합니다. 정신 이상자들이 있어갖고 거기다 부모들도 제대로 정신 박힌 부모들이 남의 집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운동회 하는데 그래서 아닙니다. 막 그냥 말랑들을 하고 막 큰 소리들을 지르고 괴성들을 지르고 떠들어도 당장 신고가 들어가는데 완전히 그냥 이제 저러다가 이제 시작입니다. 저러다 소리를 지르면은 저 소리가 동화산에 아파트에 사방에 이제 방음벽이 바람이 있고 메아리쳐갖고 창문에 이 발코니 문이 들들들들들들들 소리가 나. 이게 뭐든지 통풍이 돼야 되는데 바람도 그렇고 또 내가 소리도 들으면서 빠져나가는 데가 있어야 되고 나는 먹어도 그냥 그러는데 여기는 평소 좀 아파트가 옹기종기 옹기종기도 들어가서 잘 자라면 공공연구입니다. 국제도시자 관사라서 이게 공간 여러분들 지금 국회의관이나 청와대나 국회의관 앞마당에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? 청와대 앞마당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? 아니면 서울시청 청산에 휴게소에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? 여기도 오면 국제적십자 관사입니다. 취해봤거든요. 불같은 취해봤거든요.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거 불같은 취해봤거든요.